파채. 그리고 짜글이장. 삼겹살. 이거는 홍시고추장이고요. 아니 홍시장이 수빈씨 안녕하세요. 뭐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심한 말 했네. 오늘은 뭘 할 거죠? 아 제가 토요일날 점참시를 보는데 그 이영자 짜글이를 보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참치랑 파랑 청양고추랑 양파랑 삼겹살을 사왔어요. 네. 참치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냥 3큰술 1큰술 2큰술 3큰술에 된장 5분도 다진 마늘을 한 숟갈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헐 고춧가루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거 밖에 없다. 물 얼만큼 넣었어요? 물 그냥 자박하게만 넣어주면 돼요. 양파 아유 토마토. 언니가 짜글이장을 만드는 동안 저는 홍시를 안돼! 홍시가 죽는다! 조금만 줄라 그랬는데 어우 어떡하지? 된장을 많이 넣나봐. 된장 2큰술만 넣으세요. 오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오이를 안 넣어. 오이가 싫어 오이가 싫어. 녹아가지고 이렇게 쭈구려 앉아서 수비 그런 거로 그런 게 얼른 돈을 벌었어야지. 어쩌자는 제 말이 맞네. 죄송합니다. 파채 그리고 짜글이장. 이영자 짜글이장 진짜 맛있겠다. 왠지 모르게 한 집이 돼버렸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오? 아 항상 이래. 삼겹살. 이거는 홍시고추장이고요. 안녕. 먹읍시다. 안녕. 맛있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쌈이라고 파채를 삼겹살에 싸 먹는 거야. 좋은 맛. 그치? 좋은 맛아. 그리고 홍시. 아니 홍시장이 그냥 홍시에 고추장 탄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아 진짜 핵 좀 맛. 아 이거 찍어 먹는 게 아니고 퍼 먹는 거야? 와. 와 참치 기름을 통째로 넣어서 그런지 완전 고소하다. 영자 언니 진짜 선재라고 생각한 게 누가 된장에다 참치를 넣을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풍미가 엄청나. 그냥 홍시를 넣었을 뿐인데 풍미가 엄청나. 한식 해장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고추장이 엄청 단데 엄청 맛있어. 너무 감칠맛 있고 홍시 하나 넣었을 홍시 반 개를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내 생각에 진짜 입맛 없을 때는 그냥 얘에다가만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아니 근데 그냥 삼겹살에 파채만 싸먹어도 이렇게 맛있어. 아 밥도둑 인정? 쌉 인정? 쌉 인정.
때려도 돼? 난 베이컨 마리처럼 파채를 살에 넣고 돌돌돌 말아서 홍시장에. 와, 개 맛있겠다. 돌돌 말아서 이야! 아! 홍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아, 해뜬맛. 아, 진짜 해뜬 맛이야. 진짜 당신은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식 없이 어떻게 사는겨? 아, 진짜 영자 언니. 불숨의 건강, 날숨의 재력 얻으소서. 나한테도 좋은 말 해줘. 불숨의 재력, 날숨의 재력 얻으소서. 건강은 안 된다? 그리고 저에게 많이 남겨주셔서. 쌉싸기. 우성겹을 할 때는 좀 짧게 썰어가지고 여기에다도 넣고. 그 영자 언니가 삼겹살 파스타도 해 먹었거든. 그 진짜 해 먹고 싶어. 이렇게 언제 언니 거를 친한 척해? 영자 선생님.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 꿀잠 먹고 꿀잠 자야지. 오이 같은 거, 오이랑 당근 같은 거 그랬죠? 진짜 맛있대요. 다음에는 오이랑 당근도 사야겠어. 혜빈이가 안 먹더라도 제가 사야겠어요. 나 당근 좋아해. 나 좋아하니 당근! 그러고 보니 오늘 우연치 않게 옷 색깔을 맞춰 입었네? 응. 이거 내 옷이지? 다니 옷이래. 내가 산 거잖아. 아니 말고 그냥 물어보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답할래? 왜냐면 이런 색상의 옷은 거의 다 내 옷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옷은 다 내가 산 거고. 응, 맞아. 그래서 오늘 일 하나도 못하고 똥만 이렇게 수습하다 왔어. 똥똥하니까 너무 똥같다. 된장찌개 먹는데 똥소리 하지마라! 똥맛 된장? 된장맛 똥 고르시오. 나 슈비맛 된장. 쌈노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응해줘야지. 설거지 네가 하는 거지? 이럴 수가! 내가 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언니가 해줘. 너무 힘들어. 아이스크림 있잖아. 한다. 어, 2개도 있어. 2개도 구구 크로스도 있어. 나 사랑니 뽑아서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사랑니 뽑아서 이렇게 삼겹살 쪼쪼쪼 잘 먹을지 몰랐네요. 제가 싹 몰랐네요. 나 이런 거 몰랐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요. 뿅. Together, original vanilla.
세 번 다 놓쳤어. 뱉었던 것 같다고 좀 탔네? 탔어? 왜 이렇게 까매졌어? 그래? 원래 까맣잖아. 그렇지. 그렇죠. 찬아, 서영이 언니가 후빈이 하얀 편 아니야? 언니 까만치! 그러니까 하얀 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후려졌으면 애가 저렇게 자기는 까맣다고 믿고 사냐고. 내가 후려진 전문이잖아. 효비 특화 후려침. 야, 근데 언니가 하도 까맣다고 하니까 그때 선글라스 사러 갔었을 때 직원이 아 얼굴이 하얀 편이셔서 뭐 이런 선글라스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래서 나 안 샀어. 팔아먹으려고. 나 얼굴 이 직원이 나 얼굴 까만데 팔아먹으려고. 하얀 거 거지?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니? 이러고 방 나왔어. 근데 솔직히 까만 편 아니? 그러니까 나도 까맣다고 생각했어. 근데 약간 색깔이 변해 너는. 맞아. 언제는 하얗다가 아, 언제는 진짜 맞아 그건 있어. 언제는 진짜 싹 하얗다가 언제는 진짜 아, 내가 한국인인가? 이럴 정도로 까매지더라. 오늘 좀 까매. 근데 또 어떤 날은 하얘져.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카멜레온 같아. 그리고 피부도 하루 만에 바뀌잖아. 진짜 피부 맨들맨들해서 언니가 야 너 피부 진짜 좋다 했는데 저녁에 피부 왜 나 왜 나 몸이 정상 맞아? 맞나요 이게? 야, 이대로 잔다. 씻지도 않고. 놀랐다. 씻지도 않고? 어 아침인가? 출근해야지.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더니 진짜 잘 먹네. 나 차에서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요? 안 먹는다고? 나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그러더니 제가 아 그래도 조금 먹고 촬영하자 이렇게 촬영 다 쳤어요. 짜글이장 뭔가 된장찌개와 된장의 사이에 있는 느낌. 장인 줄 알고 고기 찍어 먹었거든. 된장찌개인데 원래 된장찌개는 된장만 넣고 끓이면 또 그런 맛이 안 나잖아. 또 야채도 넣고 해야 그 야채의 그런 맛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참치만 넣었을 뿐인데 된장에. 근데 그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 그 큰 맛이 나온다니까? 그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맛있어. 다음에도 또 먹을 것 같아요. 그쵸? 어 당장 내일 다 남았으니까 당연히 먹어야지. 맞아 쩝스. 내가 너무 이만큼 만들었어. 너무 많아. 난 그래서 처음에 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된장 군마냥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된장은 2큰술만 넣으세요. 저 된장 너무 많이 넣었어요. 어 좀 짜더라. 어. 치킨 스톡 넣었나요? 언니 치킨 스톡 중독이잖아. 안 넣었어. 된장이 천연점이란데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설거지. 이런 말 가능할까요? 언니가 해. 살인사건. 차라리 죽여줘. 나 죽고 싶어. 진짜 짜게 먹었나봐. 물 겁나 땡겨. 언니 물 줘?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루비 효비 루비. 네 오늘은 먹다 남은 된장찌개에다가 우삼겹 조금 넣고 소면이랑 삶아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안 넣어놨더니 쉬었더라고요. 근데 소면을 먹고 싶어서 일단은 소면을 삶은 중입니다. 어제 먹었던 홍실고추장 만들어서 그 양념장에 비빔국수를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홍실 하나를 깠는데 하나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반은 제가 먹겠습니다. 홍시가 다니까 설탕은 빼고요. 식초 조금. 햄! 어, 그거 진짜 맛있다. 이건 사과인데 비빔국수에 사과를 넣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소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매운 김치.
네, 이렇게 홍시 비빔국수랑 우삼겹을 구워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엄청 달아요. 진짜 감미롭게 달아요. 면을 삶다가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아 많이 먹을 필인데 하고 좀 더 삶았거든요. 한 2인분 삶은 것 같은데 더 삶을 걸. 인간은 후회의 동물. 사과도 먹어볼까요? 소 스윗! 단맛은 느껴지는데 홍시 맛은 고추장에 가려져서 그런가? 딱히 홍시 넣었네 이런 맛은 안 나요. 맛있어. 그리고 정말 단 1도 맵지 않아요. 국수 자체는 정말 한 개도 안 매워요. 이것이 홍시의 힘인가? 아 근데 진짜 감칠맛이 대박. 먹고 있는데도 생각이 나는 맛. 가끔 이렇게 홍시를 발견하면 너무 반갑습니다. 홍시를 넣어서 그런지 뭔가 국수인데 셔벗 느낌이 셔벗 맛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홍시를 넣으니까요 일단 엄청 달아요. 그리고 감칠맛이 넘쳐서 아주 혀에 착착 감기는 게 먹고 있는데도 먹으면서 저기는 걸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홍시 깔라면 귀찮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 귀찮음을 좀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맛있음이에요. 그리고 감칠맛이 많이 나서 그런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순삭했는데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홍시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게랑 술이래요. 저 맥주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었으면 큰일 날 뻔. 홍시를 먹을 때는 게와 술을 조심하세요. 뜬금포.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뿅.